올해 2030년부터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처리가 금지됩니다. 소각장이 없는 광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다음 달 입지 공모를 앞두고 거주민 혜택 등을 대폭 늘릴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이라는 인식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생활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남구 양과동 광역매립장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거된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가 정상 가동된 올해부터는 매립장 내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에서 고체 연료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등만 매립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와 비교해 매립량도 일평균 530톤에서 270톤으로 절반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용 기한이 7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이처럼 땅에 묻어 처리하는 방법, 2030년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2016년 문을 닫은 상모 소각장과 같은 광역 소각 시설을 다시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주시는 소각장은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각종 편의 시설을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입지 일대 주민을 위한 대규모 경제 혜택도 담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설은 지하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상에 체육, 문화, 뭐 시민 편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대가 아마 랜드마크화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지만 대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경기도 하남의 유니온파크. 최대 300억 원에 달하는 마을 발전 기금과 대규모 편익 시설 조성을 내걸고 유치 경쟁을 이끌었던 제주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겁니다. 마을 지원 상황을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광주 광역소각장 입지 공모는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올해 안으로 최종 입지까지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소각장도 건설하고 일대 주민들도 만족할 광주만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